마지막 날에 이제 내리면 끝나잖아요. 네. 같이 지나던 이 친구들하고 다 끝나는데 우리 집 사람은 잠이 올까? 우리 집 사람은 뭐 할까 내가 보니까 집 청소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. 오, 분명 다 와서 이제 벌 거야. 나는 솔직히 그 우리 대사 현학봉 대사하고 나하고 같이 맞아. 평양 외고가하고는 동문이에요. 근데 이 사람하고 진짜 형님 동생하며 지내던데 내가 떠나면 이 사람 운명이 어떻게 될까 뻔하잖아요. 그래서 그게 진짜 걱정이었어요. 그다음에 마지막에 내가 편지라도 써놓고 가자. 왜 마지막에 거짓말을 속이고 가잖아. 그렇죠. 축구 보러 간다고 네. 한국으로 오는데 내가 편지를다 대사 동지 정말 미안합니다. 막 지금도 눈물이 나요. 이렇게 정말 대사 동지는 형으로 대해줬는데 내가 속이고 간다. 근데 어쩔 수 없지 않으냐. 그래서 가는데 통일될 때까지 꼭 건강하게 지내라. 꼭 만나자. 정말 미안하다. 그리고 원망하라 하고 편지 쓰고 왜 우리가 북한을 떠나게 되느냐 그 심정을 대사한테 구구절절히 다 쓰고 통일이 되면 꼭 만난다. 그러나 대성자한테 이렇게 거짓말하고 내가 북한 대사관 밖으로 나가는 건 용서해달라. 아마 그 다음날 우리 간 다음에 아마 들어와서 다 봤겠죠. 낮에는 김정은 만세를 외치고 저녁에는 집에서 남몰래 한국 영화를 보는 생활 풍조를 북한 땅에 퍼뜨려 놓았습니다. 대한민국에 이제 왔어요. 네네. 그때 기분이 어땠어요? 이렇게 대한민국 땅 문 열고 나오면서. 와, 기분 진짜 이상했을 것 같아요. 우선 일단 안도했죠. 떠날 준비를 하면서부터 정말 잠을 제대로 못 자고 그랬어요. 불안하게 했는데 애들도 어쨌든 자유로운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네 자유로운 땅으로는 데려왔으니까 행복했어요. 대영호 당시 공사께서는 국정원에 있을 때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았을 것 같아요. 저는 한국에 와서 안가에서 자잖아요. 자는데 네. 이게 한국에 왔다는 감이 안 들어요. 그렇지. 그러니까 밤 자는데 계속 악몽을 꿉니다. 어떤 악몽을 꾸는가 하면 때로는 런던거리에서 도망치고 북한의 수석자가 따라오고 또 때로는 평양인데 맞아요. 내 옆에 친구가 내가 탈북한다는 걸 제보한 거예요. 그래서 내가 지금 그다음에 보이브에 내가 끌려가서 이 막 아니라고 막 뻗치는 이런 꿈을 계속 안가에 근데 꿈꾸고 나면 이 침대 이 밑에 땀이 진짜 식은 땀이 쫙 식은 땀이 나고 그러면서 이제 똑같아요. 그런데 이 내가 한국에 와서 계속 북한에 잡혀서 끌려가는 꿈이 한 4년 가더라고. 저도 같아요. 저도 최근에 내가 오래 가셨네요. 야, 내가 지금 북한에 있는데 야 이제 내가 근데 그 말은 좋겠으면 좋겠어. 그래? 나쁜 말은. 그래서 귀여우셔. 너무 귀여우셔. 그런데 고위직에 있는 분들이 대한민국에 오면 대부분이 조용히 살고 싶어 하고 얼굴 안 알리고 싶어 하거든요. 네. 그게 안전하다라는 생각을 네, 하시는 것 같아요. 네. 근데 막 활동하겠다고 그러고 지금 웬일이야 막 고생되고 그럼 안 말리셨어요? 처음에 말렸어요. 처음에는 막 아니 여기 무슨 뭐 국회 아니 여기서 평생 하신 분들도 그거 하기가 쉽지 않은데 나갔다 무슨 망신을 당하려고 그러냐 하면서 처음엔 저도 그랬는데 국회로 나오고 기 전에 사회 시민 활동을 좀 하면서 그때부터 벌써 남편이 자기 북한 인권을 위해서 뭐.